자, 그래서 채빈이 네? 읽기 연습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다. 일어날 이한 시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이 녀석 얘기할 거고, 이 녀석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어나기 위한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et up. 학교 가다가 뭐죠? Go to Going school이죠. to school. 나는 학교 가는 중이다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 학교 go 가다가 to 그러면 뭐예요? school. Go to school. 그럼 학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school. Okay. Have breakfast. 하면 아침 먹다죠. 응? 그렇죠? 아침 먹을 시간이다. It's time to have breakfast. It's time to 뒤에 무슨 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아 그렇죠. 아, 이름. Get up의 뜻은? 일어나기 위한. Get up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아, 나는. 일어나다. 그래서 It's time to 뒤에 무슨 시 집어넣으면? 하다. 하다 시 집어넣으면 뭐뭐를 하기 위한 뭐뭐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뜻은?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오케이, 나는 가지고 있다. 시험을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게 표현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해뒀죠? 다시 그럼 이따가 두. 묻고 답하기 할때 준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시.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의 뜻은 내 시계가 어디 있지? Where's는 뭐의 줄임말이죠? Where is? Where is? 비동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is를 썼는지 좀 이따 대답해 줄수 있죠? 아니요. 안 됩니까? 네. Where are 하면 왜안 되는지 안됩뭐 대답 못 합니까? 아니요. 됩니까? 네. 왜 하필이면 where is 해야 되는지. 위치를 물어볼 땐 where is나 where are 쓰는데 어떨 때 where is를 쓰고 어떨 때 where are 쓰는지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6:13. It's 6:13의 뜻은 6시 13분이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할수 있겠죠? What 그 time is 다음에 it? 요건 에 대한 얘기 해줄 준비가 되어 있죠. 아, 왜 자꾸 이실? 오케이. 그다음에서 The number number 13. thirteen. This is bad luck. This is bad luck. 뜻은 그 숫자 13. 부른 잇. this는 아무 뜻이 없나요? 이것은 부른 잇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디스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궁금하니까 우리말로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숫자 4, 13. 무엇은 불운이니? 이것은 불운이다. 가 What 아닐까요? is 계속해서 your bad luck?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 go into the going bathroom. 네. to the bathroom 뜻은 나는 갔다. 그 화장실 안으로, 욕실 안으로.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어디? 어디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알 거고요 묻고 답하기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그 거울은 깨져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무엇?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어떤 일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해 주셨을 거고요. 묻고 답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 거울이 깨져 있다가 뭐라고요?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other sign of bad luck. A sign of bad luck. 뜻은 그아이씨 또 다른 또 다른 불운의 하나의 징조.
Another. Another sign. Another sign. Sign. Sign, sign. Sign of bad luck. 조금 더 이게 멈추는 거 없이 좀 하면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잘하네. 오케이, 그래서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이제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그래요? 가는 중이다. 그래요? 네. 둘 중에 확실한 걸로 얘기해서 딱 정해서 이제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좀 이따가 나는 학교로 갈 것이다. 또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무슨 저게 뭐야? 울타리 밑에 그 울타리 밑에 됐습니까?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지?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Under. 됐습니까?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왜, what are that 하면 안 되는지. 왜,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검은 고양이야. It은 아무 뜻이 없나 봐요? 그것이. It이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이라고 해야 될 때도 있다고. 고양이다.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봐놨으니까 묻고 답하게 할 수 있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조금 더 빠르게 읽으라고 내가 얘기했어.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입니까? Three signs입니까? Signs요.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멈춤 없이 질질 누리는 거 없이 읽으라 했습니다. 오케이, 나무늘보처럼 읽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내 뜻은? 오, 안 돼. 안 돼. 역시 저게 뭐임? Signs. 세 가지 불운의 징조들. 네, 세 가지 불운의 여기에 불운의 세 가지 징조가 뭐가 나왔는지 내용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요? 됐습니까? 세 가지나 불운의 징조가 교육과에 나왔나? 네. 그게 뭐였고 뭐였고 뭐였는지 얘기해달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 다음 I am afraid or fear the test. 오케이, 나무늘보 모두 끝이고요. I'm afraid or fear the test. I'm afraid I fail the test. 생각된 말 넣고 혹시 읽어줄 수 있나요? 생각된 말이 있어요? 일단 그럼 뜻부터 씁시다. 나는 두렵다. 내가 시험을 망칠 것을. 것을. 을? 아하. 난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어떤 그랬더니 내가 시험 망치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엇? 넌 무엇이 두렵니?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어떤 두렵니? 이릅니까? 무엇을 두려 무엇이 두렵니? 이릅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넣을 만한도 한데 몰라요? 여기 뭐가 생략된 거죠? 몰라요.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케이.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게럽의 뜻은? 일어나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야 채빈이한테 투게더의 뜻을 물어보면 몇 가지? 뭐뭐? 일어나기 위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오케이. 그래서 뭐 할까? Yeah, I went to go get up early.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멘트입니까? I want to. I want to get up I want to get up early. early.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원하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는 일어나는 것으로 쓰였죠. 똑같이 생긴 투게더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고요. 여기서는 일어나기 일어나기 위한. 위한. 네. 오케이. 자, 이것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그것을 그것이 아무 뜻 없음. 네. 계절등을 보관할 때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곧 중학생이니까 얘를 보고 이런 뜻일 때 it을 보고는 대명사 라고 하고요. 이런 뜻일 때 it을 보고는 비인칭 증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t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죠. 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어날 시간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i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일 때는 it 대신에 this나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요, 잘 알겠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It is my car.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내 차다. 라는 말은 이 차가 좀 멀리 있으면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Get Is my car 좀 가까이 있으면 this. Is my car 해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it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This is time to get up 이라든지 또는 That's time to get up 이런 거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곧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할 시간이야, 뭐할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숙제할 시간이야, 잠잘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have lunch.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 말 질문은 언제? 언제 너는 시험이 있니가 되고, 그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here입니까? When? When? Do you have a test? When? 뭐라고요? When? Do you have a test? 에버 테스트라고 묻겠죠. 너 시험 언제 치니? When do you have a test?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시험 친다가 궁금하다는 What?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난 오늘 무엇을 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do 그렇지. today? 너 오늘 뭐 하니? What do you do today? 나 오늘 시험 쳐. Today I have a test. 아,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시계 어딨니는 뭐였는데? Where is my watch? 시였는데 왜 is를 써야 되죠? 왜 are 쓰면 왜안 되죠? Watch는 한나라서요. watch 만입니까? 네. 아? 여기에 뭔가를 안 만들어봤자 할 만한 게 있죠? 네. 안 만들어봤자 할 만한 게 누굽니까? Watch. watch입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watch를 안 만들어봤자 하면 뭐예요? 예. 그럼 my it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안 만들어봤자 할 만한 게 뭡니까? My watch. my watch지. 왜 my를 빼놓습니까? 어떤 시계? 내시계. 나의 시계를 안 만들어봤자 할수 있는 거죠. 나의 그것이라 그럽니까? 나의 시계를 그냥 그것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이어. 그래서 이 문장 초간단 버전으로 하면 Where is it? Where is it? 그거 어딨냐고 묻는 거죠. 맞습니까? 그거 어딨어? 이시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니? 있습니까? 네. 이 it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까 비대칭 어쩌고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그것이라고 하는 it에 대해서 얘기했고 1. 2번은 그것이라고 할 수 없는 it에 대해서 얘기했고 얘는 뭐예요? 1. 1번이죠. 인칭 대명사라고 한대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예. 그냥 앞에 나왔던 거 대신에 사용하는 뭔가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s six thirteen 6:13. 유사. 그래서 인사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몇 시니? 그래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6:13이고요. 네. It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 보고 그게 특징은 뭐다? 그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아무 뜻도 없다. 예. 특징은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이 몇 시라고 알려주거나 계절이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쓰는 이시다. 가을이다 이럽니까? 그것은 가을이다 이럽니까? 가을이다. It is fall 이러겠죠. 네. 가을이다. 예, 오늘 날씨 화창하죠? 아니요. 화창하다 아닙니까? 아, 구름 꼈나요? 추워요. 춥습니까? 춥다. It's cold. It's cold 됐습니까? 8월달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8월이요? 8월이면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혹시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8월 계절이요? 예. 가을이요. 어? 8월이 가을이야? 아, 8월 가을이 참 좋겠다. 모르겠어요. 8월은 여름이잖아! 8월달에 네가 뭐라 그러고 돌아다녔겠어? 우와, 덥다. 영어로 It's hot. It's hot, it's hot 하면서 특유의 나무늘보 모드로 돌아다니고 있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number 13 this is bad luck 해서 this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이거 is로 바꿔 쓸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것은 불운이다 이것은 불운이다 별 차이 없죠? 네. 그러잖아 this는 그럼 뭔가 대신 왔단 얘기인데 뭐 대신 왔어요? 13.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읽어볼까요?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13은 불운이다. 그래서 몇 번째 사인이 나타났어? 아,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사인은 아, 뭐였어요? 1이요. 첫 번째, The first sign of bad luck is the number 13. 예.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The first sign of bad luck is number 13.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불운의 징조는 숫자 3이 숫자 13이다. 13이다. 서양 사람들 얘기죠. 서양 사람은 13이라는 숫자를 불운의 숫자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6 아니었나? 예,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우리말 질문은 무엇? 그래서 무엇이 불운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이라고 물었겠죠. 네.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 그래서 Where do you Where go?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잘하네요. 여섯 가지 질문, 묻는 말 만들 때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When, where, how, why, who, w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go. 하다시 do.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후. 후. 누가 화장실로 가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후. goes into the bathroom. 이런 거 혹시 가르쳐 줬죠? 왜 갑자기 고우스를 고우가 고우스 떠라? 됐지? 왜 고우가 왜 고우스 되었는데 그랬지? 후가 히히 싫어서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화장실에 누가 가냐? Who goes into the Bathroom.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예.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3 위로 무엇이 깨져 있니? 니까 What is broken? What is
broken.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걸 어떻니? 그렇죠. 그걸 어때? 영어 표현? 어떤? How is the view? 오늘 신내렸네요. 그렇습니까? 거울의 상태를 묻고 답해봅니다. 거울의 상태를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How is it?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It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Broken의 뜻은 부서진, 무슨 시? 어떤 그러니까 비동사가 필요했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another sign.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내가 뭐라고 그러냐? What is the A second sign. 읽어볼까요? Of bad luck. What is the second sign of bad luck? 읽어봤더니 It is the broken mirror.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운의 두 번째 징조가 뭐니? 두 번째 불운의 징조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불운의 두 번째 징조 이거는 지금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겁니까? 두 번째 불운의 영어로. 징조 Second sign the second sign of bad luck is the broken mirror. 원래대로 이 세상에 갑자기 안만 길어봤자를 쓸 수 없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The second sign of bad luck is the broken mirror. The second sign of the bad luck is the broken mirror. 이럴 뻔했죠. 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한테 참 고맙지 않나요? 참 됐습니까? 고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언제 너는 학교 가는 중이니? Where? 또 where 난다 아, when? When? 아... 아, 또 헷갈려 망했어 I'm When? I'm I'm 비동사 going to 아니에요 뭐 하세요? 아 분석 중이었습니까? 나 말하는 줄 알았어 아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무슨? 언제 너는 학교로 가는 중이니? 오케이 이 질문 좀 이상하다 이 질문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where?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I'm going to school now.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자, 네. 그래서 나 학교 갈 것이다 너 만들어 보기로 했죠. I'm going to go to school. 똑똑합니다. 근데 왜 아까는 나는 갈 것이다, 이제 나는 학교로 갈 것이다, 뭐 갈 것이다, 야 가는 중이라니. 헷갈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됐습니까? 이건 네. 미래 표현이네요. 네. 오케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은 I'll go to school. 학교 갈 것이다. 예. 얘는 뭐 해주린 말? I will. I will go to schoo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해야죠. 왜 is죠? 아, 안 되고? 왜 안 되고? What are that under the fence? 네.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대시라 했죠? 네. 만약에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대시 아니고 뭐라고 그랬더라?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우리말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네. 그쵸? 예. 네. 이거 뭐였더라? There. 아. 저기 보인.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였더라? It. 네? 아, 그거는 this, 그냥 중립적이야.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우리말 뜻은 이것 드리겠지. 에? 저기 무인식 These. 이게 또 디즈 얘기합니까? 오우, 진짜. 저게 뭐죠? 멀리 있는 거 하나. 저것이란 뜻을 가진 말. 데 That. 멀리 있는 여러 개. 우리말로 저것들이란 뜻. Those. 가까이 있는 거 하나. 디즈 This. 이것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우리말 뜻은 이것들. These. 얘랑 얘는 한번 길어봤자 데이 데이 얘랑 얘는 한번 길어봤자 잇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물건이 몇 개인 걸로 지금 보여? 뭔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개수는 몇 개로 보여? 한개 그러니까 도즈를 쓰지 않고 데스를 쓴 거고 이거 한번 길어봤자 그것 그거 뭐냐 이러고 있죠. 네 그것은 무엇이니는 그거 뭐야? What is it?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란 이 말은 아무리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말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이제 What are it이야? What is it이야? What is it? 그거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자, 이거 몇 번째 솔직히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이거 한 17번째 정도 얘기했을 거야. 그 This, 정도요? these, that, those. 됐습니까? 이제 할 때도 됐다, 솔직히. 18번째 넘게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아닌데. 됐습니까? 만약에 뭐가 물타리 밑에 뭐가 뭐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일단 얘가 예. 뭐로 바뀌냐? 도즈로, 센터. 도즈로 바뀌겠죠? 네. 그럼 얘 뜻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들이죠. 네.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데이. 그러니까 얘도 따라 바꿔야 되겠죠. What 여기 are What are those under the fence 했겠죠. 네. 근데 센. 쓸데없는 집중하지 마시고. 자,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해요? 어떤 아, 에? 자, 그래요? 얘를 보고 어떤 어째비시 어? 언더 에? 뜻이 뭔데? 뭐 밑에 있는 언더의 뜻이 어떤 것 밑에 아니에요? 어떤 것 밑에, 어떤 것 아래에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씨입니까? 이거 또 물어봐야 돼. 전치사. 더 펜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녀석이에요? 예. 그렇다면 더 펜스가 지금 무슨 씨라는 걸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아, 아 이름. 어떤 예, 이름 씨 앞에 썼네? 어? 원래 얘만 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 또는 지금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앞제비 씨 전치사 앞에 놓는 말 명사 앞에 이름 씨 앞에 놓는 말 앞제비 씨 전치사 앞제비 씨 아까 전치사 앞에 놓는 말 전치사 했잖아요. 아까 전치사 했잖아요. 하던 다시 물어봤는데 왜 대답 안 해요? 전치사라고 대답하면 되지. 아닌 줄 알았죠. 그러니까 네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앞제비씨 전치사가 하는 일은 이름씨 앞에 와서 그 이름씨를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어떤 시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바꾸는다. 지금은 어떤 시 하고 있네요. 어떤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어떤 시 길어져서 선생님이 맨날 니들 이거 원래 내가 해주면 안 돼. 니들이 찾아내야 돼, 이거. What's that under the fence?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your three signs show 오케이. 자, 이번에 potential. it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1번이죠. 그러면 뭐 대신 왔단 얘기네? 그쵸? 그리고 이거. 뭐야? That's a blackhead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송.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대요. 뭐 대신 왔단 얘기야, 인칭 대명사라고. 이거 뭐 대신 왔어요? 언제 더 펜슬? 어? 어제 신혼겨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습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그렇죠. 가 영어로 뭐죠?
그러면 똑같이 해주세요, 얘도. 더? That. 이렇게 더 under the fence that is a 아니요, black cat이에요. 대샤피 사는데. 뭐라고요? 대샤피 그럼 다시 해줘.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지금 뭔데? That under the fence guy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요. 요거 보여요. 예. 요거 보여요. 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기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 뭐였어요? That under is that 자, 이 문장의 뜻이 What is that under the 아, fence의 뜻이 이 뜻이라며 울타리 밑에 예. 있는 저거 뭐니? 이랬어. 그럼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은 영어로 읽어달라고. That under the fence. 이거를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방금 전에 아니. 그대로 했는 건데. Dead under the fence. 길어, 짧아. 이 세상에 갑자기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어.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있을 때는 뭐 하면 됐는데? It is a black cat 하면 됐는데.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It. Dead under the fence. 하다가 말아요, 문장을. 안만 Is 길어봤자. a black c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ead under the fence 아니, is 뭐라고 a black 물어봤더니? cat. What is under the fence? 아,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했더니 대답이 안만 길어봤자 없어지면.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아, 캣셀수 없나 보네요. 방금 네가 대답하는 말에 딱한 군데가 틀려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뭐라고 물어봤더니 또 나무들보 모두 나왔다. What's that under the fence? 했더니 That under the fence 뭐라고? is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아, 캣셀수 없나 보네요. 아니. 오케이. 똑같은 부분에 다시 한번더 잘못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선생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쳐서 Black. 얘기하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지겨우면, 어렵고 힘들면, 똑바로 고쳐서 해보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블랙은 맞는데 이제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 욕해, 그래. 욕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 under the What's that under the fence? 했더니 fence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아, 캣셀수 없군요. under the is a black cat 예, 뭐 단편적으로 하지 마세요. 문장을 박살내서 그게 무슨 문장입니까? 똑바로 다시 묻고 답하기. Under the What's that fence. under the fence? 했더니 Under the fence.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아까랑 달라진 거 뭔데? Is a black cat. Dead under the fence.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불운의 징조가 나왔습니까? 그게 뭐였는데요? 숫자 13이랑 깨진 고리랑 걷는 이 일을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다 영어로 나왔었잖아. The number 13, the broken mirr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생략된 말이 모르겠습니까?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자, 이 문장은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특이한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죠. 이게 뭐가 특이한데? 원래 문장에는 이게 한 번만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이거 누가 다 중에서 뭐?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오케이, 나는 두렵다. 나는 시험을 망칠 것이다. 이게 한 문장입니까? 아니죠. 어딘가에 다자가 하나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자 떨어지고 보니까 나는 내가 시험을 망칠 것이라는 것이 두려워요 했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투는 그냥 투 뒤에 누가다를 그립니까? 투 get up 아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입니까 이거? get이 up 한답니까? 아니야. 투 뒤에 어떻게 누가다를 그립니까? 그냥 하다라는 의미 와 있지. get이죠 get. 이게 뭐 하는 대신데 이거? 너무 뒤에 있는 다자 대버리고 것을 붙이는 대이유로 슬프고 무슨 대시라고 배웠어? 접속사요. 접속사기 때문에 두 문장이 접속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해본 적이 있었냐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이 두렵니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afraid? What? Are you afraid? Afraid. 유 어디 갔어요? 미안. 오프 왜 있어요? 있어야 돼요. 헉. 오케이. 그럼 규칙이 있어요.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be of 들으세요. 무엇 무엇을 of 두려워하다라는 수거를 중학교 1학년 되면 배울 거고요.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수거는 be afraid of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무엇이 두렵니? What are you afraid of? 했더니 대답이 I'm afraid that I'll tear the test.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했더니 I'm afraid that I'll tear the I'm test. afraid that I'll fail the test. Good job. 딱 잘하세요. 간다. 오케이, 자민.